한 남성이 보석 가게에 들어와 반지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골랐습니다. 이제 반지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돈이 아닌 권총을 들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주인의 관자놀이를 후려쳤죠. 다행히 가게 주인의 빠른 신고 덕에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만있자.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풀려났다. 뭐가 맞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상, 옳고 그름, 정당성, 합리화를 마구 뒤섞어서 독자를 대환장 파티에 초대해놓고는 정작 주인공 혼자서만 평온함을 유지하는 독특한 구성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장르가 추리 스릴러물인데 읽다 보면 자기계발서로도 느껴집니다. 충분히 독자가 깊은 고민에 빠질 주제를 아주 가뿐하게 터치해버리고는 책을 덮고 나면 결국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정말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든 특이한 녀석이에요. 작품 제목은 명상살인입니다. 부제는 죽여야 사는 변호사예요.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세계사, 저자는 카르스텐 두세, 페이지 수는 412페이지입니다. 주인공은 42세의 남성 비오른 디멜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인트로에서 소개한 것과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 도덕적으로는 별 가치가 없지만 돈은 많이 버는 일을 한다, 이런 정의를 내린 상황입니다. 덕분에 점점 심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도 정신도 건강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고, 이는 아내와 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명상을 배워보라는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명상가인 요시카 브라이트너를 찾아간 그는 구원에 가까운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네? 주인공과 오랜 기간 함께하고 있는 의뢰인 드라가는 범죄 조직의 보스입니다. 주인공이 주로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감이 오죠. 하지만 12주의 명상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주인공은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상가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시간의 섬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곳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각 중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싱글태스킹을 알려줬습니다. 요 개념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에 나오는 분홍모래 섬하고 좀 비슷합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간 서먹했던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자동차를 타고 별장으로 출발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의뢰인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쟁 조직과의 분쟁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 조직원을 살해했고, 하필이면 사망한 조직원은 경쟁 조직 보스의 오른팔이랍니다. 게다가 목격자만 수십 명의 방송까지 타고 있는 최악의 상황. 주인공은 놀러가는 중이라서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의뢰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먼 곳으로 이동시켜달라면서 주인공의 자동차 트렁크에 몸을 숨겼고, 딸과 함께하고 있던 주인공은 태연한 모습으로 차를 몰아서 별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트렁크는요, 신장 195cm, 100kg이 넘는 거구의 의뢰인에게는 전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아, 이 범죄자를 어떻게 하지? 주인공은 이미 명상을 통해서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시간의 섬을 만든 상태였고요. 그곳에 아무도 침범하지 않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고 뭐고 일단 배운 대로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결국 꼬박 하루를 트렁크에 갇혀있던 의뢰인은 죽었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죄의식 같은 거를 갖기는 커녕 스스로 즐거움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면서 담담하게 이어지는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스가 실종되자 조직원들은 주인공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코너에 몰린 주인공은 이제부터 매번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응을 통해서 조직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주인공은 명상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거죠. 깡패들의 뒤처리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변호사가 아니라 행복한 살인자가 된 겁니다. 주인공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책이 일단 주제만 쭉 늘어놓고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비교를 해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까지 떠올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풀었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분명히 이야기의 도입은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의 충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옳지 않은 행동을 무덤덤하게 행하고 있는 주인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매우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읽는 동안은 끄덕끄덕 거리다가 책을 덮는 순간 고민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엄청난 자기합리화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것의 시작은 명상.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립니다. 직접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혼란스러움인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총 37개의 장은 매 장마다 명상가 요시카 브라이트너의 가르침을 맨 앞에 등장시킵니다. 이 가르침은 12주의 명상 과정을 다 마친 주인공이 선물로 받는 추월 차선에서 감속하기라는 책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책 속의 책이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각 장의 이야기하고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주인공이 충실하게 따르는 가르침들인데요. 이 가르침은 결국 주인공이 행한 모든 행동에 당위성을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냐?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쫙 떼가지고 따로 책을 한 거 내면 자기 개발서한 거는 거뜬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진짜 치밀하죠. 저는 이 작품이 독자를 드리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인간 스스로의 판단이라는 것에 도착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영상에서 다룬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행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철학이죠? 네, 여기서 선 좀 긋겠습니다. 이러다가 니체의 영혼 회귀까지 가게 생겼어요.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재미있게 읽은 신간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링크 타고 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정말 재치 있게 터치하고 있는 작품인 건 확실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명상살인의 리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꽉꽉 뭉쳐있음에도 자연스러운 한 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신기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현재 3편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독일어를 모르는 관계로 번역 출간을 기다리는 작품 목록에다가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구독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다른 작품 영상들도 있으니까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